오늘은 신입생 꿈설기 학기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은 신입생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1등을 해서 상금을 가져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함께 구경하실까요? 네, 지나가다가 오늘 과연 신입생분들의 소감은 어떨지 궁금해서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저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3학번 실내 디자인과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곧 신입생 감사합니다. 장기자랑을 보시게 될 텐데 혹시 저희 무슨 학과였죠? 실내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분들은 준비를 좀 잘 하신 것 같나요? 저희 아무도 안 나가서.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곧 다른 학과의 장기자랑을 볼 건데 혹시 어떤 기분이신가요? 장기자랑 모시는 분들 기대돼요. 나오셨나요? 그냥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커뮤니티 무대가 시작하는데요. 저번 청룡축전 때 정말 멋있는 무대로 보여준 커뮤니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이번에는 커뮤니티 무대를 준비하는 재학생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보건안전공학과 19학번 임소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 하시길래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으신 건가요? 저희는 세명대학교의 단 하나뿐인 치어리딩 동아리로 오늘 멋진 응원과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저번 청룡축전 때 너무 멋있는 무대 보여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왔는데 혹시 무대 하시기 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제가 이제는 단장이 아니라 부원으로 서는 무대라서 뭔가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무대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을 한번 모셨는데요. 아까 무대 때 유일한 홍일점으로 보이셨어가지고 섭외를 해봤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생활체육학과 2, 3학번 정민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대도 무대인데 여기 관객 쪽에서 이제 학과 선배님들께서 응원을 다른 무대도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 저기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생활체육학과가 짱입니다. 아주 애과심이라고 이걸 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무대에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시간이 네. 준비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되게 잘해줘가지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학과가 1등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롤린 한번 쳤잖아요. 네. 옷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남는 후드티를 자른 걸로. 와, 수제작이에요. 수제작인 걸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지은지입니다. 아,
오늘 노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깜짝 등장해주셨는데 혹시 신입생 여러분 앞에서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신입생 여러분들 진짜 공연도 봤는데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괜히 좀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대학생활 보내시고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대학생활, 시작하는 대학생활 화이팅! 오늘 1등, 대망의 1등 팀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생활체육학과 23학번 신입생 손유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등 하셨는데 예상하셨나요? 저희가 당연히 애들 많은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롤린 출 때부터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오늘도 한 2시간 연습했는데 다행히 좀 호흡도 맞고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입생분이 장기자랑을 통해서 1등을 하니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더욱 힘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다 같이 할까요? 생활체육학과 하면 화이팅 한번. 하나, 둘, 셋. 생활체육학과!